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두 번째 봤는데, 참 너무 좋네요. 예, 지난 반갑습니다.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죠? 네, 예. 예. 한 주간 동안 혹시 말씀 좀 묵상해 보셨나요? 뭐야. 저도 이거 내 것을 만들려고. 말씀님, 이 것으로 만들어서 전화를 전해보려고, 또 동영상도 듣고, 또 말씀도 보고, 보는 과정에서 묵상도 해보고 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열심히 하셨네요. 아유,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만일 지금 이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아, 아멘. 아, 너무 좋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국 문에서 내가 너를 천국 문에 들어보낼 이유가 무엇이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실래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다고. 아, 그러세요? 아. 나를 구원하여 주실 분이라고 확실히 대답하겠습니다. 아이고, 제대로 알고 계시는데요. 아, 믿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형제님의 모든 죄의 값을 다 계산 끝내 주셨거든요. 자, 이제는 예수 아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생에 사시는 거예요. 자, 아멘. 영생은요, 죽어서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예, 천국을 누리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10가지 혹시 기억나신가요? 아, 다 생각 안날 수도 있죠. 어떻게 생각나시겠어요? 예, 자, 기쁨의 복, 번성의 복, 부요의 복, 자유의 복, 사랑의 복, 거룩의 복, 왕권의 복, 안식의 복, 교제의 복, 영생의 복이었어요. 이 복을 내 삶에 이제부터 누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 10가지를 누리는 겁니다. 자,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사는데 많은 분들에게 다시 이렇게 사시냐고 물어보면 좀 주저하거나, 내가 이렇게 살려고 많이 했습니다 하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교회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런 기쁨을 덜 누리는 것처럼 느끼고 있을까요? 자, 오늘 이 문제, 나는 아직도 이 천국을 조금 덜 누리는 것처럼 살고 있는 이게 뭔가 불안하고 완전하지 못한 문제는 무엇일까? 자, 이것을 오늘 저와 함께 정리하면서 오늘 확실하게 구원의 나머지 반쪽을 합쳐서 완성된 구원의 기쁨을 저와 함께 누리기를 원해요. 아멘. 오늘의 이두 번째 제목은요, 인생의 중심을 바로잡고 내 인생의 주인 바꾸기라는 타이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책을 보면 하트가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하트가 있죠? 예, 이렇게 하트. 예. 자, 이 그림은 내 인생의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모든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중심 이동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때 누리는 복도 오늘 함께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벳사다에 이르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벳사다라는 동네에 가셨거든요. 그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앞을 전혀 볼수 없는 소경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걸어올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불쌍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동네 밖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 사람의 눈에 침을 발라서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고 물었더니 네, 뭐가 보이기는 보이는데요. 사람 같은 것도 보이고요. 나무가 걸어가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다시 안수를 했더니 모든 것이 밝히 보인다고 말을 했거든요. 오늘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차원의 영적인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눈이 캄캄한 소경이었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스스로 갈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살고 막가는 인생이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다시 보겠지만 어쨌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캄캄한 소경이었다. 두 번째 차원은요, 예수님이 안수하실 때이 사람의 눈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보이기는 보였는데 사람이 걸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기는 보이는데요, 눈뜬 소경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자, 보이기는 보이는데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밝히 보여진다고 했어요. 성경의 또 다른 것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는데 세상에 속해서 사는 자유인과 그리스도인을 영접했지만 육의 사람 속한 사람이 있고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해요. 자, 하트는 우리 인생. 자,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거든요. 자, 하트로 그린 것은 누구나 자기 생각과 자기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 누구나 행복하기 원해서 필요하다고 여기다 생각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채워요. 예. 어떤 사람은 나는 진짜 필요한 게 말씀이야. 그런데 그 사람 막 말씀을 자기 마음에다 채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돈이야. 맨날 돈만 채우는 겁니다. 예, 어떤 것을 채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A 그림인데요. 한번 그림 한번 보실래요? 자, 세상에 속해서 사는 자연인. 세상에 속해서 사는 자연인입니다. 혈과 육으로만 사는 육신에 속한 자. 예. 육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하트는 그 사람의 마음이고 인생이라고 그랬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면 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몰라요. 성령으로 사는 것이 그 눈에는 어리석게 보여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트가 있는데요. 이 하트는 뭐라고요? 내 마음이고 내 인생이다. 이런 거죠. 자, 내 인생 속에는 정말 많은 여러 가지로 많은 섹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이 뭐냐면 물질이죠. 자, 인생의 행복의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많이 돈 벌고 모읍니다. 돈은 소유감도 주겠지만 수고와 희생과 걱정과 또 근심도 더하게 하죠. 자, 돈 때문에 아픔과 고생이 많죠. 자,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요? 형제님,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할 때도 있지만은 돈으로 인해서 또 괴로울 때도 있고 근심될 때도 있고 그래서 행복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아, 형님 너무 잘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눈앞에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죠. 돈이 들어있는데 돈주머니가 꽁꽁 묶여 있어요. 꽁꽁 묶여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예, 하트 안에 보면 이게 돈주머니가 하나 있는데 아주 꽁꽁 묶여 있는데요. 예, 돈돈하고 네. 살아갑니다. 근데 돈돈하다가 돌아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뺑 돌아버려. 두 번째는 성공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공은 금관병처럼 언제 깨질지 몰라요. 참 만족이 없거든요. 무언가 되었는데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이 없으면 어찌 행복을 논할 수 있나.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랑을 만나려고 애쓰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가정도 이루죠. 그런데 사랑은 주둥이 깨진 유리와 같습니다. 그 사랑 언제 깨질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고 아파할 때가 참 많죠. 몇 년 살면 연인이 원수로 변하기도 하잖아요. 애꿎눈의 고백을 혹시 아신가요? 내가 한눈에 반했다고 했어요. 사랑에 살고 사랑에 속고 사랑에 운다. 예, 사랑. 네 번째는 인기가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진짜 사람도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다 세모난 모서리에 부딪혀서 상처받고 아파하죠. 또 이 상처는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 큰 상처를 많이 주죠. 자, 다섯 번째는 지식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식은 찌그러진 온과 같아요. 몰라서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게 또 약이라고도 말하거든요. 지식이 많으면 모르는 것이 더 많음을 깨닫고 번민하게 되죠. 알면 번민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행복을 찾아서 얻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마치 늑비공 같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고 너무나 자주 변하고 너무 조건적이어서 행복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아요. 인생은 행복보다 걱정, 근심, 갈등, 불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일곱 번째는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당 때문에 약을 먹으면 신장이 나빠지고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다른 데가 문제가 생기고 사람 몸에 하루 5천만 개의 암세포가 생겨난다고 그래요. 담배, 술, 방사선, 불량 음식으로 오염되면 암세포는 몇 배로 늘어나고 면역력은 약해진다는 거죠.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죽기도 하고요. 골골하던 사람이 100살 넘게까지 살기도 하고요. 건강관리는 해야 하지만 생명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저도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참 관리가 중요하다. 건강관리, 신앙관리, 관리가 중요하다. 근데 이제 아무리 관리를 해도 내가 100%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건강하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하다고 행복한가.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바람 피우고 사고 치면서 살아갑니다. 너무 건강하니까. 그런 사람은 건강 안 한 사람인데 좋겠죠. 네. 여덟 번째는요. 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귀죠. 그러나 모두가 나 중심으로 살기에 갈등과 비교의식, 상처와 배신, 아픔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가장 친한 사람에게 또 가장 아픈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보면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제일 힘들어하더라고요. 아주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잘 살다 망한 사람의 80% 이상이 가까운 친구와 지인에게 이용당하고 배신당하고 사기를 당해 망했다고 그래요. 네. 자, 아홉 번째는 정결을 갖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요즘 이렇게 너무 어려운 시기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정결을 갖기를 원한대요. 네. 그러나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정교적인 노력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고요. 내가 나 중심으로 행복을 찾는 정교는 어떤 변화도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욕심만 커지고 오히려 완고해진다는 거죠. 열 번째는 자화상이 건강에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 중심으로 살면 교만한 자화상, 상처받은 자화상, 우울한 자화상,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자화상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칼과 무엇이 있어요? 폭탄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형제님은 혹시 내 마음속에 칼, 폭탄이 혹시 없으신가요? 옛날에는 그런 때도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막 지금도 상처를 받고 시련을 당하고 고난이 있고 힘들면 막 칼이 들어오고 막이 폭탄이 조그마한 게막 들어오더라고요. 그 이제 이게 아 이게 들어오면 제일 내가 먼저 제일 괴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 이게 또 터질지 모르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이 엉망진창 이제 뒤엉켜 버린다라는 거죠. 이게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갈등과 근심, 이 많은 눈물과 후회의 삶이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걱정스러운 삶이죠. 그래서 참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비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맡기고 사는 것이 정말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10가지가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일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보면 첫째, 의지는 마음과 인생의 중심입니다. 의지는 마음과 인생의 중심. 자, 마음과 인생의 중심인 의지에 누가 앉아 있는가? 바로 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트 모양을 보면 내가 앉아 있는 거죠, 의자에. 자, 나는 누구일까요? 내일 길도 알수 없는 나이고요.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나이고요. 나는 생명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요. 그런 내가 인생을 주관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엉망진창이겠죠. 두 번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여, 우리의 도움이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지금 우리 이렇게 그림을 보면 예수님 보세요. 형제님,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 것 같아요? 예, 하트 밖에 있죠, 하트 밖에. 예, 지금 되게, 대신 부분에 있네요. 하트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밖, 내 인생 밖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고 다스려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나는 내 마음과 인생을 닫아놓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이 엉망진창 뒤엉켜 있고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고 갈등, 근심, 눈물, 후회가 많고 모든 일이 뒤죽박죽인 이유이죠. 그러면 이런 이유가 뭐냐? 구원자 예수님이 내 마음, 내 인생 밖에 계신다는 거죠. 약한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돼서 왕 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뒤엉키고 뭐예요? 허무하게 끝나는 거죠. 혹시 이 그림이 우리 형제님 모습과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가요? 네, 많이 비슷합니다. 아, 그러신가요? 아유, 그래도 참 진실하시네요.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 당신 인생에서 예수님은 그러면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형제님? 예수님이 어디, 마음 안에 계신가요? 마음 밖에 계신가요? 때로는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 밖에 내놔버린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예.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 예수님을 영접하셨는가요? 네, 아, 영접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사는 사람을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태어난 그대로 혈과 육으로 사는 육에 속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지 예. 않는 불신자입니다. 예.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미련하게 보여서 관심도 없고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두 번째 B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요. 예수님을 믿는데 역시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영적인 어린 아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마가복음 8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본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그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보이기는 보이는데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보이고 좀 정확하게 보이질 않는 거죠. 역시 이 하트는 마음과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트는 내 마음이고 내 인생이다.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죠. 영접했지만 영적으로 아직도 미숙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말씀하시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예.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조금 전에 물질, 성공, 사랑, 인기, 지식, 행복, 건강, 친구, 영생, 자아상 등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봤지만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많이 치유도 되고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아직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그렇죠. 자, 십자가가 하트 안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내 마음과 인생의 속에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예. 그럼 이런 사람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종종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사랑을 경험도 하죠. 그러나 삶에 평안이 없어요. 일은 조금씩 달라졌는데 균형이 없고요. 시련과 연단이 너무 많아요. 변화와 성숙이 보이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뭐가 문제일까요? 마음과 인생의 중심 왕좌에 누가 앉아있는가? 내가 주인으로 왕처럼 앉아있어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의자에 누가 앉아있습니까? 내가 앉아있어요.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서 계세요. 서 계셔? 내 뒤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복잡합니다. 힘듭니다. 예수님 여기 앉혀드려야 되는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사는 겁니다. 예. 예. 예수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지만 그래서 삶에 변화가 없어요. 믿고 사는 게 기쁘지 않고 오히려 힘들기만 해요. 영생은 얻었는데 여전히 나 중심이고 욕심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여전히 내가 왕처럼 주임처럼 살고 있거든요. 필요할 때만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끝나버려요. 가끔 예수님을 만나요. 이렇게 하면 변화가 될 수가 없죠.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아주 유치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보면 아주 신학적으로 인생을 보면 아주 유치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형제님? 보여요. 보이잖아요. 어떤 때 나도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유치할 때가 보여요. 아주 내가 얼마나 유치한지요. 예, 목사인데 이 정도 나이 먹었는데도 어떤 때는 삐쳐갖고 아주 유치해갖고요. 아유. 그냥, 예. 예.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 인생에, 이제 한 장 더 넘기시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이죠. 예, 이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제 확실히 모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8장 25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 다시 안수했더니 이제는 모든 것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희미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사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숙제이고 이게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아주 더 풍성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형제님도 앞으로 이렇게 사실 거예요. 화이팅! 아멘. 예. 예. 자, 그럼 이렇게 사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십자가가 내 안에, 내 인생의 중심에 왕자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예수님이 세 번째 그림이죠. 이제는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하트는 뭐라고 네. 그랬습니까? 내 인생이고 내 마음이라고 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내 인생과 내 마음에 이제 왕이 되셔서 앉아 계시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옛사람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 정말 늘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면 된다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됩니다. 우리 형제님도 꼭 자신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 네, 이렇게 네, 부드럽게. 오늘 참 부드럽게 저도 잘 됩니다. 네, 많이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을 그러면 나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청지기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예수님 중심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네. 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 능력과 사랑을 힘입고 누리면서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막 채우고 싶은 것, 물질, 성공, 사랑, 인기, 지식, 행복, 건강, 친구, 영생, 자아상, 열 가지였죠. 이런 네.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고 아름다워집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성령으로 살면 이 열 가지가 치유가 되고 아름다워지고 균형이 이루어지고 조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되죠. 자, 누가 참 주인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우리 형제님, 네. 오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꼭 내 주인을 확실히 바꿔버리시게요. 네. 지금까지는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이었다, 내가 주인이었다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정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형제님,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이 나의 모든 시간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정말 가끔 천국을 누리고 가끔 기쁨을 누렸지만 이제는 더 많이 대다수의 천국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아마 될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완전히 바꾼 사람은요. 여섯 가지 특징이 있는데 아주 분명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희미한 것도 아니고 혼돈된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첫째는 균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인데 네, 믿음으로 구원받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영생만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요, 형통한 삶을 살아가요. 시편 1편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차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넘치고 풍성이 맺고 모든 게 형통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이 되는 신비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또 어떤 사건도 사고도 그것이 합력하여서 아, 내가 좋아지고 내가 성장해지는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이런 신비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화와 영화롭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인데요. 성화되고 영화롭게 성숙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죠. 자,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완전히 이루어져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죠. 성령 충만하면 복음의 기쁨이 넘치고요, 믿음의 권능이 생기고요, 외적 내적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형제님 오늘 두 번째 말씀. 내 인생의 중심을 바로잡기 예, 말씀을 들었는데 어째요? 우리 말씀을 들으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좋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되면 좋겠어요? 예, 예수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확실하죠?
근데 우리는 막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가 참 많거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이 주인이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다뭐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한데, 네, 그런 겁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간 우리 형제님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앞으로 확실하게 모시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화이팅. 아멘. 예, 화이팅.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이렇게 만나서 공부해 주셔서 다음 주에 또 삼가를 기대하십시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